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사 먹더라도 조금 더 내가 먹어보고 싶은 메뉴를 고를 수 있고 그런 뭐, 거죠.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카푸치노라는 얘기 네네. 또 누가 농담처럼 하던데. 네. 버트런드 러셀은 100년도 더 전에 게으름뱅이가 될 자유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적지만 생필품을 구하기에는 충분한 소득을 일정액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업을 마친 후 누구도 일을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최저생계비와 철저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00년 전에 이런 생각은 당연히 미쳤거나 잘해봐야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그리고 우리 시대의 여러 문제는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의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작년 4월부터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규모이고 액수도 적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 대변인이자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김준호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김준호 대변인과 기본소득 이야기를 할 것이니 기본소득당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오늘 모신 거는 경기도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네.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연간 100만 원인데 네. 분기별 지급이죠. 몇 번 받으셨어요? 저는 두 번밖에 못 받았어요. 사실은 생일이 빨라가지고 생일이 빨라 네, 4월생이라 그걸 뭐 손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됐네요. 아쉽게 되었죠.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느낌 드셨어요? 사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게 받은 건가? 또 잘 모르겠는 그런 게 좀 있긴 했어요. 왜냐면은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어플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는 뭐 들어왔겠지 그냥 찍혀 있는 걸 보고 들어왔구나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하고 나서는 느낌이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어디다 썼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저는 되게 오랜 시도 끝에 겨우 사용을 했는데요. 예,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꼭 한번 쓰고 싶었어요. 아.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서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러 갔는데 정말 여러 식당을 돌아다녔는데 아. 그때는 지역화폐 가맹점이 많지가 않아서 아. 네, 처음에는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많이 늘어나서 네, 사용을 가족들과 식사하는데 했고 맨 처음에는 무슨 모르다가 받은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친구들 반응이나 생각은 어땠어요? 다행히 제 친구들은 제가 야 이런 좋은 게 있어 그리고 영업을 미리 많이 해놨어서 그래서 좀 아 이게 그건가? 라고 하면서 받은 친구들이 많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반응은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기본소득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가능할까? 뭐 좋은 거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되겠냐 이런 반응이 많았다면 자기가 실제로 받아보니까 아 좋긴 정말 좋구나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혹은 우리만 받아도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실제 정책적인 고민들로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했던 거는 제 나이대가 지금 딱 취업 준비 막 한참 열심히 하고 뭐 혹은 취업을 좀 빨리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 많다 보니까 이직을 뭐 고민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일자리 고민이네. 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나 혹은 그냥 뭐 나중에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막막함들이 되게 주된 대화의 내용들이었다면 오랜만에 나 이번에 뭐 새로 해보려고 받은 걸로 그래서 그걸로 뭐 취미 관련된 책 샀다 혹은 예전에 너 뭐 하고 싶었는데 기본소득 받은 걸로 한번 시도해봐라 이런 대화들을 나누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되게 달랐어요. 대체로 긍정적인 네. 반응이라고 말했죠. 혹시 뭐 부정적인 반응? 네 이런 건 없었어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죠. 일단 처음에 안 받겠다라고 선택한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제 아. 친구의 친구들 이렇게 건너 건너 들은 얘기들을 들어보면 왜 대체 이유 없이 이런 돈을 나한테 주는 거지? 왜냐면 그 전에 모든 정책들은 뭐 취업을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든가 혹은 뭔가 본인이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런 수급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이른바 받을만 하니까 네. 받는다 뭐 이런 거죠.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이유 없이 돈을 주지? 뭐 탈나는 돈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의심스럽고 정부에서 주는 건데도 그래서 신청 안 했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다들 받아서 잘 사용하고 그러니까 신청해서 다들 지금은 많이들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일단 주니까 받지만 이게 뭐 언제까지 가능하겠냐, 이 재원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온 국민에게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건데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왜 정당한 건지 잘 모르겠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이라는 게 사실 뭐 이름표도 없고 원래 주인도 없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돈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네.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이네부터 시작해서 아 이건 뭐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뭐 막 써야지 라고도 할 수 네. 있고 뭐 공짜로 생긴 돈이라서 이거 막 쓰면 되나 싶을 수도 있고 한데 뭐 그런 돈의 의미를 둘러싸고 뭐 재밌는 얘기들은 없나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막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본소득 얘기를 꺼내면은 그 돈 받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방탕하게 놀고 먹고 다 할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비판점으로 나오기도 하고 마치 또 로또 당첨돼 네. 그럴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그럴 것처럼 평소에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러면 꼭 이렇게 되묻거든요. 너는 받으면 혹은 당신은 받으시면 방탕하게 사실 거냐 물어보면 사실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뭐 간혹 가다가 좀 더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좀 더 하고 싶은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 일상의 사이클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방탕하게 살겠다 그냥 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돈의 의미라고 했을 때도 이 돈이 제가 경험한 제 주변의 일화들을 봤을 때는 보통 본인한테 필요한 데다 꼭 쓰거든요. 그렇죠. 뭐 네. 돈이 없어서 못 썼지 뭐 필요한 게 없지는 네. 않을 테니까. 네. 근데 이 필요하다는 것의 범위가 좀 확실히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구매할 때 조금 더 저렴한 거 혹은 조금 더 나한테 필요한 것을 검색해서 가격 비교해서 제일 싼 거 사거나 가성비가 좋다 이런 걸 산다면 이제는 조금 더 내 마음에 드는 디자인 혹은 조금 더 나한테 필요한 기능인데 뭐 몇백 원이 아까워서 사지 못했던 것 혹은 뭐 조금 더 내 취향이 반영된 어떤 물건들 그러니까 꼭 내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사 먹더라도 조금 더 내가 먹어보고 싶은 메뉴를 고를 수 있고 그런 거죠. 뭐,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카푸치노라는 얘기도 누가 농담처럼 하던데 네. 어쨌든 이게 경기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24세 청년에게 주고 청년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붙여서 주는 거란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받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청년이니까 받을 만하다든지 청년한테 거꾸로 왜 주냐든지 네. 아까 말한 대로 대원이라는 게 한정돼 네. 있다고 생각하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있을 텐데 네. 뭐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견들이 있어요? 되게 이게 양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청년한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 그런 동시에 청년한테 왜 주는지 잘 모르겠어가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조금씩은 다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이 의식주 자체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경우들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한테 이런 걸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많이 하고 실제로 자기들도 받아서 일상에 좀 더 보탬이 되었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일할 수 있는데 왜 주지? 이런 생각들도 동시에 또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일자리 구할 수 있고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은 뭐 당장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데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전자의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감이 쏠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 주변의 또래들 청년들을 봤을 때는 왜냐면 당장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상에서 내가 가난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경우들도 분명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애매하게 가난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애매하게 가난한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게 필요하다. 근데 일할 수 있는데 왜 주느냐. 네.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너는 일할 수 있지만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너도 언젠간 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때 너도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자리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니까 야, 너 취업하기 힘들잖아. 일자리가 없어서 안 되는 건데
뭐 앞으로 이게 점점 심해진다 그러는데 그래도 뭐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그게 큰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어쨌든 늘 취업해라 빨리 혹은 뭐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어서 취업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되게 학습돼 있는 것 같아요. 꼭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서 내 생계를 책임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거는 나아가면은 사실 모두가 각자 알아서 먹고 사는 게 뭐 정부가 이 사람들의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당연한 기본 전제라서 그리고 늘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좀 그런 감각들이 더 청년들에게도 많이 퍼져 있지 않나. 그 문제 조금만 더 얘기해요. 네. 어쨌든 일자리가 물론 확실히 없어질지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일자리가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이제 계속 되고 네. 있고 지금 이제 딱 취업을 네. 하고 이제 그런 나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는 열심히 구직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열심히 구직하려고 노력하는데 고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입사 지원서를 막 여러 군데 내고 뭐 다 떨어지고 또 내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들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기가 원해서 뭔가를 준비했었던 경험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사진을 배워서 사진작가로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고 싶었는데 사실 대학도 그래서 그 관련된 사진학과로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는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되게 막막한 경우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배운 것도 이런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런 건데 이걸로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와서 다른 일자리를 찾기에는 내가 준비된 것이 너무 없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가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도 되게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취업했는데 계약 연장이 될지 혹은 내가 정규직 전환이 될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도 하고 뭐 이번에 이직하면은 더 나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취업 장려금이라든가 뭐 그런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뭐 교육 같은 걸 지원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고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취업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첫 번째 사회인으로서 첫 번째 발걸음을 어떻게 디딜 것인가와도 연관된 고민이라서 다들 되게 무겁고 어려운 고민들을 안고 있거든요. 복합적이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제 그러면 크고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물어볼까 하는데 네. 어쨌든 청년 기본소득이 뭐 작은 규모지만 이제 경기도 시작됐어요. 네. 뭐 기본소득당 하시니까 목표가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좀 제대로 되는 걸 텐데 네, 그럼요. 뭐 그런 맥락에서 청년 기본소득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것 자체가 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박람회 하잖아요. 그 광고 많이 붙어있는 거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기본소득이란 네 글자가 지난 대선 이후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정부나 정치인들이 이야기도 꺼내면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이 시행되면서 경기도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이 네 글자가 어떤 것인지 어떤 정책인지를 좀 어렴풋이 좀 아시게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받아본 분들이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기존보다는 많이 늘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여유라는 것이 되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뭐 단순히 돈을 사용하는 것에서 뿐만이 아니라 뭐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뭐 지하철이 몇 분에 오고 그래서 버스를 몇 분에 환승을 할 거고 환승은 어디에 서는 게 제일 빠르고 이런 것들을 늘
이 정신없이 계산하면서 사는 일상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자기 취향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근데 사실 처음으로 어떤 대가나 조건을 걸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만 24세인 경기도 청년들에게 모두 지급하는 정책을 이렇게 이것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혹은 직접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기 시작한 게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확장돼서 가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삶의 지향이 어떤 것인지 혹은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민할 수 있는 여유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어떤 기회들로 이게 바뀔 수도 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필요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각자가 이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왜 부자에게도 줘야 하며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나한테 이루어지면 이런 효과들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온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소득이 어쨌든 굉장히 간명한 아이디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효과와 이런 것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으로 뭐 한국 사회를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뭐 선거에도 나가실 텐데 이왕 나오신 김에 유권자들에게 기본소득당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제공되는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 명절에 많은 정치인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는 현수막을 그 옆에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말로만 복 받으라는 정당 대신 모두에게 기본소득 60만 원 주는 기본소득당, 그런 정당이 있다라는 현수막을 달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빨리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정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본소득당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기본소득당이 성공을 해야 정말 기본소득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선전을 기원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마틴 루터킹 목사는 빈곤에 대한 해결책은 보장소득에 의해 직접적으로 빈곤을 철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돈을 주는 것, 즉 기본소득이 가장 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본소득이 되면 모든 사람이 삶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의 존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